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사랑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의 남은 생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더욱 감사함으로 또 누리고 살다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용기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모든 수고 가운데 더욱 감사함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수양관에서 하계 수양회, 1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남은 수양의 일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그리고 조금도 소홀함 없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또 동참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각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겸손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부탁하신 일에 온전히 수고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능력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에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다 아시고 또 기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지금 1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이 시간에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오전 말씀이 증거되었고 낮에는 많은 분들이 또 상담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이번 수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다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우리 차수를 또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또 같이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1차에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또 자세히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 또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요 신명기 12장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위해 가느냐, 이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성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 중에서도 성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또 성전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가나안 땅 거민들이 해왔던 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고 막 이런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산당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은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 다시 보시죠. 신명기 12장 1절에 보시면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시기예요, 맞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1절에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실 땅에서가 아니라 얻게 하신 땅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 마음에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얻게 하신 그 땅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절 보시죠.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 보시면 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곳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신이 높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높이 올라가면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푸르른 나무는 이건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신이 있을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만든 거죠.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뭐하라고요? 파멸하며 이 우상을 다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 잠깐 생각해 보시죠. 민수기 13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얻을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포도 한 송이를 두 명의 정탐꾼이 어깨에 장정 둘이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풍요로운 땅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풍요로운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내용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그 거민들이 섬기고 있었고 그 거민들이 해왔던 것을 본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날까 하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장소 이것을 다 멸하라 하셨습니다. 그걸 산당이라고 하는 거야.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그곳. 에스겔서 20장을 찾겠습니다. 여기는 자주 돌아올 거니까요. 표시해 두시고요. 에스겔서 20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 27절부터 또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28절 나머지 말씀과 29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해야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웬일이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초창기에는 섬기는 모습이 있더니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치우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보실 텐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 마음엔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죠. 29절에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 바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근데 이 바마의 뜻이 뭐냐면 원래는 높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바는 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는 무엇을 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거기 가봐야 유익도 없고 거기 가봐야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거기 가봐야 아무런 효험도 없고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무엇을 위해서 거기 가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산당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기 가냐 말이죠. 가기는 열심히 가요. 아무 유익도 없는 그곳에 무엇을 얻겠다고 거기 가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정한 산당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금하신 거였습니다. 민수기 33장도 찾아보죠.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여정을, 그들이 진을 쳤던 곳을 일일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민수기 33장의 그 특징이 진쳤고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기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1번 진친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여리고 동편에 길갈에 진친 것이 42번째 진을 친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 그 이스라엘의 여정을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50절 보시죠. 50절부터 여기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라.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우상 만든 우상 다 파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며, 우상 숭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회파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은 성경에 말씀하시길, 성경에 말씀하실 때요, 땅이 더러워지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인이었고 또 하나는 간음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는데 그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짓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거든요.
우상에게 제사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제사는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 장소에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회파하라고요. 이 레위기 18장에 이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거민들의 죄를 쭉 말씀하실 때 이 말씀들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직접 보여주신 것이 있었잖아요. 성막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도 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후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좀 걸렸거든요. 그러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을까요? 그때도 성막에서 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 18장을 찾죠.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실로에 이제 회막을 세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중심으로 모였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 이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상 1장도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3절 같이 읽으시죠.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왜 제사장이 실로에 있어요? 성막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도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중심이 거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실로에 있었던 이 성막에 또 법궤가 또 같이 있다가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상 그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법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 뒤에. 그리고 나서 그 법궤가 사무엘상 7장에는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20년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후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법궤를 가져오려고 갔다가 거기서 우사와 아요가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예.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 이제 법궤를 옮겨놓고 거기 석 달 있다가 후에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성전이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서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한 동안은 성막과 법궤가 분리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법궤가 성전 안에 다시 제자리에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심이 있어요. 모이는 곳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드리고 하는 곳에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요. 그리고 그 중심이 있다고요.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솔로몬이 말년에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산당도 짓잖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11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7절 8절 같이 읽으시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왕이 아내들의 말을 듣고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게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 영향력이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반에 걸쳐서 이 영향력은 끼치게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건축하게 되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말년에는 또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또 짓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9절의 이유가 있어요. 9절을 같이 읽으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돌아섰을 때 다른 걸 섬기게 됩니다. 다른 걸 찾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해요. 그것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지면 무엇인가는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요. 솔로몬이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린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요, 이 일로 이 우상을 만들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회파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우상을 섬기는 그 단이 문제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이 문제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붙잡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보는데 마음을 두지 않으면 다른 데로 금방 마음 뺏기게 돼 있습니다.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다 훼파하라고. 이 우상은요, 신명기 9장에 보면 이 우상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9장을 찾죠. 신명기 9장,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우상을 만든 건요,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야지 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지 될 그 사람들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면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것을 섬겨요. 그걸 두자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예, 하나님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예, 시간과 또 많은 예, 노력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거기선 복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과 또 은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상은 숨도 쉬지 못하잖아요. 우상에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그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이 일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했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일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길로 계속 치달아 나갑니다. 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신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이것을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리며요? 이게 문제거든요. 다시 읽죠.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이 우상은요, 먼저 마음에 들인 거예요. 잠언 23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드리고 있어야 될 그 마음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드리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선지자에게 나와요. 이걸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뭐 했다고 말씀하셔요?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이걸 하나님은 배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것을 배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뒤에 16장을 보시죠.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희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배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같이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배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작은 일로 여겨요. 이건 가슴을 찢고 얘 옷을 찢고 제 가운데 앉아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작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계속. 결국 이것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왕조는 5번이 바뀌었고요. 그런데 한 명도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여기 있죠. 열왕기 하를 찾죠.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래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서 그 행한 것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말이죠. 그 앞에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시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28절부터 33절까지가 여로보암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28절 시작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우연히 범한 죄가 아니고 이에 계획하고 범한 죄였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면 자기에게로 향해야 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의 맨 북쪽인 단과 북이스라엘의 맨 남단인 베델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앞장서버렸어요. 그것도 계획하고. 그리고 30절 보시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죄를 이 여로보암의 죄를요 북이스라엘의 그 뒤에 있었던 18명의 왕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일이 찾아보면 그들의 죄를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결국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거죠. 뭐가요? 우상 숭배가요. 근데 여기 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산당을 지었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고요.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장자가 죽은 것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꿔놨어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라면 남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 14번째 왕 이 므낫세가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열왕기하를 찾아보죠.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므낫세의 죄를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므낫세가 지었던 죄가 뭘까요? 그 앞에 21장에 보시면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2절부터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3절은 같이 읽을까요?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이게 므낫세의 죄예요. 아니,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어버렸거든요. 남유다의 종교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8명이 있어요. 그 중에 히스기야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산당을 제거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부더니 애를 쓰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쨌다고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결국은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결국은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결국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자기를 위하여 지은 신상,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것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건 배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가요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유다 여러 성읍들에서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12절 같이 읽으시죠.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산헤립이 와가지고 이제 엉뚱한 말로 꼬이면서 꿰면서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이 말을 인용을 하는데, 근데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당들과 이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어디서 경배하라고요?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이 한 단,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산당이 문제가 되어져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섬기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멀어요. 힘도 들고요. 안 가죠. 편안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산당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단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산헤립은 우스운 말로 바꿔버리고 자기가 다 높다고. 아니죠. 이 한 단은 곧 그리스도의 속죄를 대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때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 신명기 12장 다시 돌아가시죠. 신명기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죠? 산당과 성전의 차이는 이겁니다. 여기 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딜까요? 금방 돌아오죠. 손으로 표시하시고요.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 이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8장 29절 함께 읽으시지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희생과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구원해 주시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방주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죠?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하나님이 그 제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람은 준행했을 뿐입니다.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이름도 없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거기여야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중심이 성막이었잖아요. 이 성막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시 돌아가시죠.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빨리 가서 신명기 2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여기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택하신 곳이요, 원래 의미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 그리고 그게 유일한 장소거든요. 그 거하실 곳으로. 그 거하실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끝에 거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 나가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찾아가는 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찾아 나아가랍니다. 찾아 나아가는 건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째, 마음이 들어가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려니까 수고가 들어가죠. 수고도 해야 돼요. 그냥 우연찮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산당은 어떤데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었어요. 그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냥, 그건요 편리해요. 가까운데 그냥 가서 했다 치고. 근데 그래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수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곳에 가서 하는 게 있잖아요. 6절에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상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가요?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요. 구약 시대에는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신약에 예수님 이후에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자신을 드리려고 거기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가야 돼요. 몇 분이 웃으셨어요, 지금. 가야 된다니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거기 마음을 두고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전과 산당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기쁨이 달라요. 즐거워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회파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없애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우상숭배, 그 현장이 우상숭배의 현장이 산당이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누가 기뻐하던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던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거길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 여기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신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거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요, 6절에 거기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이것이 이걸 이 이제 방법적인 제사를 드릴 때 방법적인 것과 또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약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가서 드리는 것이 번제와 화목제예요. 번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탕이 감사거든요. 감사해서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순서가요, 자기를 먼저 즐겁게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높이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니까 뭐가 막 연상되지 않으세요? 뭐가 연상이 되세요? 갑자기 수양관이 막 확 떠올랐죠. 네, 거기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던 그곳이 어디예요? 성막. 그렇죠?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성전에서.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 당대에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성전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는요,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리고 기뻐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일이 있거든요. 먼저 고린도전서 3장을 찾죠.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 이거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라면 그건 상당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두신 이유가요,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그 어둠에서 불러내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요? 선전하라고요. 전하라고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세상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일깨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쫓아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지금 그 일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주 크게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맞지요? 예, 거기 마음을 두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1년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구원하신 일은 성경에 큰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큰 일을 베푸셨는데 그 일이 지금 수영관에서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을 보려고요. 거기에 동참하려고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걸 보면서 기대하면서 거기에 동참해서 쓰임받을 것을 정말 준비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산당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찾아가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아직도 계획을 안 갖고 계신다면 그러면요 계획하셔야 돼요.
거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그곳에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기도 그 일대로 그거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그걸 외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는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다르거든요.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내가 향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크게 일하고 계시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요. 휴가 기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밤에라도 갔다 올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가서 처음에는요 거기 가야 돼요. 그게 시작이요.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에 그렇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거든요. 그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은 그걸 먼저 기뻐해요. 자기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셔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절 3절 함께 읽으시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12장은 하나님이 정말 인생에게 베푸신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5절 5절도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예? 이를 깨달은 사람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어떤 게 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인 하나님이 이 죄인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 하나님이 거기 마음을 두고 계시고 수양회장 수양회 이제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수양회 가가지고 거기서 보셔야 돼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있었으며 또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영혼이 거듭나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큰 것처럼 생명의 탄생에는 고통이
수반되죠. 저는 안 나와서 모르는데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산고가 있어요. 그 산고가 오늘 엄청났을 거예요. 오늘 낮에 상담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오늘 더우셨죠? 폭염주의보도. 예. 이 더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수양관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듭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더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를 깨어있게 할 거예요.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수양관에 가서 수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도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고 와야 돼요. 휴대폰 오늘 밤에 충전하실 거죠? 배터리 나갈, 배터리 또 충전해야죠. 그리스도인이 충전되는 곳이 어딜까요? 교제입니다. 하계 수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쾌속 충전.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반기에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스스로가 가서 충전되고 와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과 가서 교제의 폭을 넓히고 또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수고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양회 가서 또 하실 게 또 있어요. 봉사한다고요. 교제하고 막 봉사하느라고 말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수양회장 가서 수양회에 참석해서요. 봉사하느라고 말씀을 하나도 못 듣고 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자꾸 확인해야 점점 커져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요? 집회 시간에, 그 말씀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점점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강당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말씀 듣느라고 봉사하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확인이 더뎌지면 힘 빠져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더욱더 확인했을 때 그때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즐거이 자신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희생하는 것도 감사하거든요. 땀을 흘리고 정말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우리 수양회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은 거 아시잖아요. 어째서 그럴까요? 그 사랑이 받은 사랑에 커서 세상은 이해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희생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냐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클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을 때 그것을 또 확인했을 때 그 희생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있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자 이제 몇 곳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8절 2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요. 한 곳만 더 볼까요? 시편 그 뒤에 145편 한 절만 더 보죠. 시편 145편 1절에 보시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 거기 보세요. 뒤에 10절.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와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것을 1년 중에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수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도 거기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산당은 자기를 위해서 지은 것에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 와요. 근처에서 편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마음을 드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본을 보이지 못했잖아요. 결국 우리 시대에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요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무엇을 위하여 가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디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수양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주저한다면, 그렇다면 예?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1차 이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5번이 남아 있습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차수에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신앙도 정말 충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수양회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그 하계 수양회에 저희도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동참하고 또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지혜도 더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신 일에 저희들 정말 전력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저희들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힘도 능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조치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예,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